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드 지중해 지역원의 강지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텍스트 마이닝 기반 국내 예루살렘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 가고 먼저 그 연구 목적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이제 우리 앞선 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특히나 좀 지정학적으로나 또 보면 해외 지역학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 제가 이제 이런저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부터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또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을 끼고 있고 메소포타미아와 또 고대 이집트 사이에 교량 역할을 계속 해왔고 또 이후에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를 잇는 또 연결하는 역할 때문에 향후 또 로마 제국이 이런 또 침략을 받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신바빌로니아나 또 아시리아 또 이집트 또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이나 아니면 또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7세기에 이슬람이 영유권을 차지를 했고요. 이후에 또 13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제 통치하기까지 그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위치 때문에 많은 이제 그 현재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로 또 전 세계 이제 열강들이 이런 영토 분쟁에 참여를 하면서 현재까지 이런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지정학적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예루살렘이 가진 또 그런 특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예루살렘이라는 또 하나의 공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런 특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어떤 왜냐하면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하나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평화적인 이런 상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그런 종교 간의 공존 때문에 또 발생되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또 정착촌이나 천연가스 문제도 있을 거고 인종이나 뭐 영토 분쟁 같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와도 좀 연계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는 또 하나의 공간 안에 한민족이지만 또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남북으로 갈려서 전쟁이 언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우리 한국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이스라엘 특히나 예루살렘에 대한 이 연구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지역과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특수하고 중요한 지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구를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연구 주제를 제안을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예루살렘 연구는 좀 제외를 하고 우리나라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예루살렘 연구가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크게 한번 분석을 해야 그 분석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연구를 다각각 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대로 예루살렘 연구 필요성은 해외 지역학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서 향후 어떤 연구들을 좀 시행해 나가면 좋을지 좀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방식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방식이고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방식은 많은 어떤 텍스트들, 문서, 글들에서
특정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어떤 그 기계적인 분석 방식입니다. 네. 요즘에 많이 쓰는 뭐 AI나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썼습니다. 텍스트들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텍스트들을 분석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토픽 모델링이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쓴 이유는 뭐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만 이제 증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좀 보다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토픽 모델링이고,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문서에서 특정 주제를 추출해주는 그런 기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는 자주 출연하고 또 동시에 출연하는 단어들 간의 어떤 연관성들을 분석해서 특정 어떤 문서나 아니면 특정 내용들에서 그 주제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픽 모델링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대량의 문서들을 기계적으로 분석, 통계학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단어들 간에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군집화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특정 잠재되어 있는 특정 대량의 문제를 잠재되어 있는 어떤 주제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코로나 관련 뉴스 기사를 뭐 만 건을 수집을 했다. 예, 코로나 관련 뉴스 기사를 만 건을 수집했더니 뭐 특정 어떤 단어들을 군집화시키는 그런 집합들이 뭐 4개, 5개, 6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첫 번째 집합의 내용은 쭉 이렇게 단어들의 특징을 보니까 얘는 코로나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또 두 번째 집합을 쭉 훑어보니 얘는 뭐 예방과 관련된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 주제를 도출하는데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분석 방식은 네트워크 아날리시스에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해서 자주 출연하거나 또 동시에 자주 출연하는 이런 키워드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서 주제를 좀 추측해보는 그런 네. 방식입니다. 데이터 연구 방법은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그 4개의 큰 우리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이트 4개 중 뭐 DBPR도 있고 뭐 리스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그 4개의 사이트에서 이제 논문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논문들을 수집을 하는데 이제 요약문 한글 요약문을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이거 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각각 이제 LD, 그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 방식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각. 데이터는 어디서 데이터 컬렉션이 이렇습니다. 4개 큰 그 우리 국내에 있는 논문 제공 사이트 네 군데를 대상으로 논문을 수집을 했는데 수집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 논문 제목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논문 제목만 필터링을 해서 그 논문들에 대한 요약문을 이렇게 전체로 수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요약문 또는 그 제목에만 예루살렘이 포함된 요약문을 수집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요약문에도 들어가고 뭐 논문에도 들어가 본문에도 들어가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논문이 꼭 예루살렘에 관련된 논문이라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본문에 예루살렘이 잠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은 다 제외를 했고요. 제목에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것만 이제 필터링을 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요약문이 이제 다 추출이 된 거죠. 그리고 요약을 하는 방식은 크롤링이라는 방식이고 사이트에서 이제 자동화해서 내가 원하는 요약문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R이라는 프로그램을 썼고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인문학자나 지역학자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 많은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토픽을 내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내린 토픽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추출된 요양원에서 잠재되어 있는 토픽 중에 네 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추렸고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네 개의 토픽은 이제 제가 부여를 한 거죠. 어떤 걸 기준으로 부여를 했냐면 이렇게 군집화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한 열, 두 열, 세 열, 네 열 이렇게 이제 군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을 좀 통합할 수 있는 토픽은 뭔가를 이제 연구자가 직접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군집은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군집화가 되었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다고 이제 기계가 분석을 한 거죠. 성역, 본문,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스라엘, 종이, 문제, 설명, 또 여기서 설명, 예를 들어서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뭐 종이가 나오고, 뭐 설명하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 이런 것들은 뭔가, 기록물, 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군집은 세례식, 예배, 변화, 교회,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나온 것은 이제 아마도 그 십자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기독교가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성찬, 전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 열을 보면 기독교랑 충분히 이제 기독교로 충분히 이제 그 토픽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군집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제 생각은 이제 성경이라고 저는 했는데 군집화된 내용이 이랬습니다. 유대인, 교회, 비식, 방문, 역사, 관계, 그리고 사도 바울, 재림, 그다음 복음, 정체성, 번역 이런 식의 그 군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그 통칭을 한다면 지정을 한다면 저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도시, 그 다음에 교육, 뭐 분쟁. 여기서 이제 분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의 분쟁은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그 헬라스라는 이 또 키워드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 헬라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초대 기독교 관련해서 이제 헬라파와 뭐 히브리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 그 두 파 간에 어떤 분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선교에 관련된 아마 주제를 기계적으로 아마 추출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토픽 모델링으로 봤을 때 네 개의 주제를 요약을 해보면 기록물, 기독교, 성경, 성교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 모델링과 더불어서 하나 더 병행 수행한 게 이제 그 네트워크 아날리시스입니다. 연결망 분석인데 이 연결망 분석은 동시에 출연된 자주 예를 들면 뭐 강지훈이 나오면 꼭 컴퓨터가 나오더라 어떤 문서에서, 아니면 코로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어떤 뭐 예방 이런 글자가 같이 나오더라라는 그런 분석과 빈도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추출해서 서로 단어와 단어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는 여기 보니까 가장 이제 많이 짝지죠. 그렇죠? 짝지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보면 철치, 예루살렘, 미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터디, 예루살렘, 미닝. 세 번째가 이론, 시올로지, 신학.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해. 논문, 예루살렘, 이해. 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나오는 그 단어들이, 연계된 단어들이 종교, 특히나 기독교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렇게 서로 같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앞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네트워크 분석의 일부분인데 이 말이 나왔을 때는 꼭 이 말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나 워십, 예배라는 뭐 말이 나왔을 때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교회라는 말은 꼭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 교회 스터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미닝이 나오더라. 예루살렘 해석 하면 또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티 예루살렘 하면 꼭 미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1부터 10까지가 보면 거의 좀 순서만 다르지 약간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나 종교와 좀 관련된 특히나 또 기독교나 이런 종교와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연관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어디랑 어떤 글자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글자 신학이랑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꼭 나오더라 라는 뜻입니다. 처치나 미닝이 나와도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고 역사나 언더스탠딩에도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꼭 나오더라 라는 네, 그것을 기계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논문 요약문들을 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것을 앞에서 봤던 이런 표들을 이렇게 시각화를 한번 시켜봤는데, 여기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된 애들이, 단어들이 이제 좀 중심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애를,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단어들은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더라라는 말이고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런 단어도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교회 같은 경우는 meaning, study라는 말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철치, 스터디라는 이런 단어들과도 연관성이 높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보면 사실은 좀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와 관련된 그래서 앞에서 본 이 그 시각화 결과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는 여러 가지 중심성을 따집니다. 여러 가지 중심성을 따지는데 그 중심성에서 보면 매개 중심성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다른 단어들이 나올 때 많이 출연을 하는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단어를 통해서 4개를 해주는 거죠. 4개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아무래도 예루살렘 관련된 초록이고 예루살렘 관련 연구만 모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매개 중심성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도 매개 중심성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뭐 이 연구, 뭐 연구 의미, 뭐 신학 이런 단어들의 순으로 또 중심성이 좀 높게 나오고요. 매개나 연결이나 근접 중심성 세 개 다 뭐 그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매개 연결 근접 중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중요한 단어다. 또 중요하게 많이 주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제 종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키워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분석을 하고 나면 기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나면 이것을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해석은 대부분의 그 예루살렘 연구 국내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연구는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로 좀 치중되어 있다라는 네, 제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왜냐면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토픽 모델링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에서 기계적으로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왜 종교적인 이런 접근에 대한 내용이 좀 그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냐 우리 국내 연구 동향은 예루살렘 연구 동향은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양적인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예루살렘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가 일단 양쪽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연구 그 논문의 개수도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양쪽으로 좀 부족하다. 전문성이 아니고 그 전문가가 좀 양쪽으로 부족한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그 예루살렘 연구가 수행되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뭐 신학회, 무슨 종교학회, 아니면 무슨 종교와 관련된 어떤 연구 기관이나 뭐 연구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부분의 어떤 예루살렘 연구가 많이 그 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종교 관련된 접근으로 이렇게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아까 우리 연구 결과에서 보면 그 해석 결과에서 보면 아 분석 내용에서 보면 토픽 모델링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에도 그렇고 이슬람과 관련된 키워드를 좀 발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슬람과 관련된 키워드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세계 3대 유일신 종교 그 지역이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와 관련된 키워드는 많이 나왔는데 그럼 왜 이슬람과 관련된 키워드는 안 나왔느냐라고 저는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원인을 좀 이렇게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종교 분포를 종교 인프라를 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네, 23%가 그 기독교와 이제 가톨릭 이라고 분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가 이제 그 불교, 그 다음에 무슬림이 이제 0.4%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연구 동향을 살피다 보니 국내에 많은 이제 또 종교 활동을 하시는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왜냐면 예루살렘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종교에서는 성지거든요. 성지니까 그쪽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종교 성지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연구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은 뭐 국내에 또 없다 보니 뭐 수적으로 아예 이제 그쪽을 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했으면 뭔가 또 필요한 제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이 논문의 목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그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그런 연구가 좀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안이 이제 다각화를 시키면서도 어떤 주제를 그럼 다각화할 거냐. 그래서 저는 문명교류 연구, 문명교류학에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문명교류학은 역사를 해석하거나 또 볼 때, 문명의 흐름이나 문명교류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역사를 기존에 해석하던 역사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같이 해석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역사 해석 방법론으로 이런 지금 수행되고 있는 많이 그 시도되고 있는 문명교류학 방법론을 가지고 이런 예루살렘을 한번 연구를 했고 왜냐하면 문명교류학 안에는 어떤 특정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역사 문화 뭐 모든 대부분의 어떤 분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다각화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제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조금 논문과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런 연구 방법론 자체가 조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이런 연구 방법론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몰랐던 패턴이나 아니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을 해서 새로운 어떤 또 정보나 지식을 창출해내는 그런 연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인문학이나 지역학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 분석과 같은 컴퓨터 활용 등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좀 더 확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향후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 세대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차세대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컴퓨터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문해력,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 길러지게 되면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스스로 인문학자, 지역학자 스스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